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웹젠 한 7%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6,000원. 16,000원이요? 네. 웹젠이라고 하는 요 기업 자체는요, 상당히 늦게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빨리 막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게임 관련주가 지금 거의 뭐 비스무리하게 바닥에서 쉬고 있어요. 그나마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펄 어비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먼저 이제 머리를 살짝 들어주고 있는데, 얘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특히나 이것도 들고 있는 사람들 매일같이, 아니, 이거 지금 올라가는 게 맞아? 아니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가져가는 자리라가지고, 시원하게 올라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펄 어비스와 같은 이런 자리들도 올라오다가 바로 밀려가지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게임 관련주들이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인가라고 하면 그런 상황도 아직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뉴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게임에 관련된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보면 이 웹젠이라는 기업 자체가 올라가는데 빨리 올라갈 건가 하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회사가 조금 지금 분위기나 뭐 뉴스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수가 안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고가 안 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이 광고가 되면 판매량이 확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거 광고를 안 해주니까는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죠.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은 들고 가기가 깝깝할까요? 즐거울까요? 깝깝하죠. 깝깝하니까 이거를 더 살 생각이라든가 들고 갈 생각보다는 아우 비중 줄이고 싶다, 팔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사는 사람 없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줄줄줄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제가 사놓으라 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을 제가 산 거를 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을 사놔야 광고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사도 될까요? 조금 더 사는 거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시청자님 제 말만 고집고 듣고 좋은 거니까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라고 제 방송에서 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이지만 오늘이다 아니다. 지금 시기가 아닌 거예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걸 뭐 한다고 삽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떨어진 걸 보고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기업은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파동을 이렇게 박스권으로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박스권의 저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 자리가 15,000원 자리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자리 잡는 거 보고 사도 안 늦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자리 잡는다는 말은 적어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흐름이 멈춰야 되고, 그 멈추려고 한다면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두세 달 또는 6개월까지도 걸리는 작업이니까, 지금 오늘 전화 한번 딱 해가지고 문현진이 사도 되는 종목이라 사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될까요?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도는 되는데, 해도 되는데 지금이 아니고 좀 지켜보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 포인트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참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추가 매수는 참고 참고 참다가 안 되면 또 참고, 그래도 안 되면 뺨을 때려서라도 참아라 라고 하는 게 제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추가 매수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짜 뒤에 해야 돼요. 한참을 뒤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요, 1에서 100가지가 있다면은 한 100 정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에서 100가지가 있으면 한 1억 이상 갖고 있어요. 너무 관심이 과하다 못해서가 넘쳐나가지고 저기 그냥 중독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 지금 안 됩니다 하면은 그러면 내일 할까요? 이래요. 내일도 안 됩니다. 다음 주 할까요? 이래요. 다음 주 안 되면요. 그럼 한 10일 뒤에 할까요? 보름 뒤에 할까요? 이런 식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오래 기다려야 돼요. 아시겠죠? 좀 오랫동안 참으시고 웹젠을 지금 기다리시는 것만큼이나 참으셔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14,000원대, 15,000원대 자리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 드리는데 한 몇 개월 드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만 보면 되겠네. 그냥. 네, 길게만 보시고 가져가시면 아무 문제 없고 수익 낼 수 있는 기업일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